BBS 청주불교 방송이 해마다 여는 시민음악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야외에서 펼쳐졌습니다. 3천 명 관객의 뜨거운 열기로 채워진 현장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신나는 음악에 시민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그야말로 구름 인파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BBS 청주 불교 방송이 지난 17일 청주시 금천동 호미골 체육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시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에는 BBS 청주 불교 방송 사장 도암스님, 이범석 청주시장, 김병국 청주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 3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우리 오늘 청주 시민 음악회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움과 함께하는 지금 우리가 화합을 실현해보는 것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 매너로 음악회의 열기는 그야말로 용광로를 방불케 했습니다. 트로트 아이돌 은가은부터 BBS 불교방송 108가요를 진행하고 있는 김서유 씨와 트로트 가수 양지원, 국악 가수 권미희까지 특히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무관중 언택트 방식으로 이어져 오다 3년 만에 다시 야외에서 열리면서 그 의미는 배가 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무대에 아낌없는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그리고 무더위 등으로 지친 우리 심신의 피로를 푸시고 또 최근에 많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또 나름 근심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음악은 언어와 종교를 초월한 메신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큰 격려와 축복을 보내는 소통과 화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청주시 금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 협력을 통해 직전 난타 공연과 지역 가수들의 무대도 꾸며져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넘어 시민과 소통하는 행사의 가치를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PBS 뉴스 연현철입니다.